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출시를 한 달 앞두고 있는 제네시스 최초 SUV인 GV80의 실내가 드디어 유출이 되었습니다. 실내 공간을 포함한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운전자 공간이 완전히 포착되었습니다. 테스트 차량이다 보니 아직 위장막 테이프가 붙여져 있고요. 감성적인 실내 분위기까지 파악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높은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포착된 실내 공간을 보고 네티즌의 반응은 공통적으로 좀 아쉽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네티즌의 반응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조금 실망스럽다. 두 번째, 아래급인 팰리세이드 실내가 훨씬 고급스러운 것 같다. 세 번째, 모아비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고급스러움을 느끼기 힘들다. 그리고 네 번째, 스티어링 디자인은 핸들 디자인이죠. 버스와 같다. 비슷하다. 다섯 번째, 공조기 디자인은 랜드로버를 기대했는데 랜드로버의 그것과 비교하기는 힘들 정도로 아쉽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신 의견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반응이 괜찮다 이런 반응을 찾아보기 힘들고요. 대부분은 기대가 높았던 그런 이유 때문에 아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차 리뷰 활동을 오랜 기간 하고 있는 연목구름도 영상으로 빠르게 알려드리려다가 소신있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그랜저 IG가 출시 전에 포착된 사진입니다. 해당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조잡하고 고급스럽지 않다는 반응이 그 당시에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출시될 3월이었죠. 신형 소나타의 사진입니다. 그랜저와 마찬가지로요. 디자인이 퇴보했다는 반응이 공통적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마름모꼴 디자인에 대한 논란도 있었죠. 지금부터 실제 출시된 차량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말 과연 실망스러웠을까요? 포착된 사진에서 감성이라고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랜저 IG 테스트 차량입니다. 하지만 출시된 차량은 부동 1위의 판매량을 자랑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현재까지도 얻고 있죠. 감성 품질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차량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신형 소나타의 경우는 반응이 더욱 안 좋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출시와 함께 실내 디자인은 상위 차량인 그랜저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일부는 오히려 뛰어나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출시가 될 3세대 K5의 실내 디자인도 최근에 포착이 돼서 알려드렸었죠. 역시 공통적인 반응은 별로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시 전에 포착된 테스트 차량을 보게 되면요. 공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성이 어떤 화장을 하기 전에 그런 생얼에 비교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과 같이 어떤 카메라, 전문 카메라도 아니죠. 그리고 조명이 없는 열악한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하다 보니 화질도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차량의 특징을 잘 못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로다라는 공통적인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채널에 좋은 제보를 해주시던 땡머니님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보게 되면요. 운전자 공간이 가려져 있지만 상당히 럭셔리한 느낌의 실내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와 촬영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포착된 사진의 이미지를 조금 보정해서요. 세부적으로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과연 정말 실망스러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디자인의 스티어링은 새롭게 디자인된 E포크 타입으로 핸들 좌우 중앙에 롤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인 방식으로 메뉴를 선택하거나요. 또는 오디오의 볼륨을 업이나 또는 줄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적용되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적용된 초대형 디스플레이는 처음 보는 디자인으로
3분할 화면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디자인은 계기판과 분리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크기는 14.5인치로 추정이 되는데요. 1인치가 2.54cm임을 고려해본다면 대각선의 길이는 무려 36.83cm에 이르는 초대형 디스플레이어가 제공됩니다. 디스플레이는 대시보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돌출된 방식과 비교해본다면 조작하는 데 있어서 직접 터치하는 이러한 조작 방식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요. 크리스탈 터치패드와 연계되어서 각각의 기능을 분리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오른쪽 손바닥을 자연스럽게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조작할 수 있는 터치패드에 세부적인 작동을 제공하고요. 메뉴 전환과 같은 일부 작동만 내비게이션에 직접 터치를 통해서 작동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비게이션 조작과 관련된 부분은요, 다음 영상에서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로 하단에는 송풍구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얇은 두 줄의 송풍구는 세련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토출되는 바람의 양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바람을 강하게 설정하면 팬이 돌아가는 소음이 커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됐는지 출시와 함께 꼭 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신형 소나타에 적용된 송풍구인데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GV80에 적용된 송풍구의 마감 소재와 송풍구의 방향을 조절하는 버튼 등이 훨씬 고급스러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마도 리얼 메탈 소재가 적용됐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랜드로버, 벨라와 같은 차량에 적용된 공조기 컨트롤 디스플레이어와 상당히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부분입니다. 공조기 상부에는 맵, 내비, 라디오, 비상등 버튼, 미디어, 즐겨찾기, 셋업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죠. 다이얼 버튼 좌우에는 김서림 방지 기능하고요. 공립 공조 버튼, 그리고 외부 순환 등의 버튼이 제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랜드로버 벨라의 경우 감성적인 방안과 디자인으로 럭셔리 SUV 차량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망하기에 많이 이른 것 같은데요. 지금 전원이 안 들어오는 상태지만 원형 다이얼 중앙부는 벨라처럼 멋진 디자인의 그래픽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를 돕기 위해서 부족한 발솜씨로 참고할 수 있을 정도만 적용해봤습니다. 전원이 들어온 것과 전원이 들어오지 않은 것과는 느낌이 많이 다른데요. 포착된 차량에서 공조기 중앙 부분에 지문이 많은 점을 본다면요. 공조기를 조절하는 방식도 역시 터치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조기 디스플레이 하단부에는요. 무선 충전 기능을 제공하는데 가로 타입으로 수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탈 느낌의 커버가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리얼 메탈이라면 더욱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고급스러운 차량임을 강조하기 위한 소재로 하이그로시 마감 소재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기어 컨솔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그로시 도장 소재는 눈에 보기 좋죠. 하지만 조금만 사용해도 지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리를 너무 잘 해줘야 합니다. 부담스럽죠.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출시된 펠리세이드와 같은 차량은요, 플라스틱 내부의 그래픽을 삽입하면서 좀 고급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좀 산뜻한 느낌의 마감 소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GV80에 적용된 마감 소재를 보면요, 내부가 마치 비치는 것 같이 투명한 마감에 보석처럼 빛나는 듯한 소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 덕분에 주간에 보더라도 반짝이는 영롱한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야간에는요, 빛이 없는 껌껌한 야간에는 앰비언트 조명과 함께 감성적인 느낌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벤츠의 차량 내부인데요. 앰비언트 소재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고급감을 크게 높이고 있죠. 제네시스 GV80에는 어떤 부분에 앰비언트가 적용될지 기대가 됩니다. 기어 콘솔 왼쪽에는 두 개의 원형 다이얼이 제공이 되고요. 위에 제공되는 다이얼은 터치패드로 내비게이션, AVM과 관련된 작동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전후 좌우 화살표로 편리하게 작동될 것 같은데요. 이 원형 부분도 로타리로 회전하는 방식이 될지는 추후에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백과 홈 메뉴 기능들이 제공되죠. 그리고 롤러 방식의 버튼도 제공됩니다. 한마디로 정말 편리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원형 다이얼은 변속기죠. 중앙부에 파킹 버튼이 제공되고요. 좌우로 돌리면서 R, N, 그리고 드라이브로 작동합니다. 다이얼 위에는 오토홀드와 주차 후 이동을 하기 위한 버튼이 제공됩니다. 기어 콘솔 우측에는 컵홀더가 제공됩니다. 컵홀더를 감싸고 있는 메탈 재질의 포인트로 고급감을 한층 증가하고 있습니다. 컵홀더 커버는 기존 방식과 동일한데요. 밝은 실버 색상의 메탈 커버는 더욱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것 같습니다. 컵홀더 하단을 보게 되면요. 어라운드 뷰, 주차 보조, 경사로 밀림 방지 버튼이 제공되고요. 중앙부에는 드라이브 모드와 터레인 모드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최초로 유출된 실내 사진을 예상보다 일찍 입수했는데요. 영상으로 소식을 알려드려야 될지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늦게 알려드린 이유가 있는데 유출된 실내 사진을 보고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역시 부정적인 싸늘한 반응이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연목그룹은 현대차 그룹을 좋아하지 않죠. 물론 연목그룹은 미국 소재의 현대차 그룹은 좋아합니다. AS 기관이나 우리 고객한테 훨씬 이득이 되는 점이 많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 동안 신차 리뷰를 제공하면서 포착된 수준의 사진 정도라면 역대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역시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바른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곧 공개가 되겠지만 이 정도 디자인이라면 국내 소비자보다도 아마 글로벌 유수 프리미엄 자동차 제조사에서 더욱 긴장하게 될 만큼 이번 GV80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에 출시될 G80의 경쟁력 더 높겠죠. 공감하실 분들도 있고요. 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실 분들도 있는데 연목구름의 생각이니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기차 소식도 슬슬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